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76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송보입니다. 포드입니다. 아, 요 근래 또 오늘 또 항상 우리가 시작을 할때 날씨 본의 아니게 날씨 얘기들 이제 겨울이고 그래서 해드렸는데 오늘은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로 또 주의보가 발령됐죠. 그래서 뭐또 내일 뭐또 무료가 대중교통이 서울 버스를 타고 다니면 무료라 그러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얼마 많은 사람이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했는데 별 실효 효과가 없다고 나왔거든. 그러게. 근데 오늘 나 또 그거 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세먼지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면 더 먼지 먹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용한 사람들도 있고 어쨌거나 나는 평상시에 차를 출퇴근할 때 가능하면 안 타고 다녀.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우리 오는 여긴 쪽에 그렇지. 도로들이 강남 쪽이 너무 많이 들려갖고 안 갖고 다니고 꼭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서울 시내는 내가 다녀보니까 대중교통이 잘돼 있어서 그런지 버스 타고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뭐 전용 차선도 많이 잘돼 있잖아. 그래서 이용하다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시간도 더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자동차로 만약에 두 군데를 다닐 수 있다 그러는데 있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서너 군데를 두 배를 더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주차 때문에 고민할 문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잘 되고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 어쨌거나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좀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날씨가 이러면은 또 좋은 쪽도 있다. 뭐 이비인후과 이런 데는 또 손님들이 망나시겠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항상 우리는 틈새 시장이라 그래야 되나? 한데 자유정신님, 반갑습니다.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다. 근데 우리는 왜 사진 방송에서 지금 미세먼지를 얘기하고 병원에서 돈 버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나도 의문이다 지금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쓸데없이 처음부터 항상 날씨 얘기 좀 하고 삼천포로 빠지고 또잘 살으셨냐고 물어보고 어쨌거나 오늘 들어오신 몇몇 분들 뭐 존일어부님을 비롯해서 우리 방송을 시청자라기보다는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잘 근데 저 지내셨습니까? 아이콘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존일어부님 아이콘은 눈에 빨간 게 아, 색이 있네? 존일어부님은 18펜이잖아요, 18펜. 지금도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별풍선을 주시잖아. 그럼 저런 아이콘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아프리카 TV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어쨌거나 존일어부님 오늘 또 땡큐.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 아이콘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나는 선택하고 할 수가 없는 건가 나는 보네, 몰라. 이건. 난그 시스템은 잘 몰라. 난 그냥 여기서 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은 그것만 알지. 글쎄, 나도 저를 어떻게 몰라. 아무것도 만든다거나 모르겠어. 뭐또 아프리카 TV를 어떻게 해서 뭐 여기다 뭐 어떤 분들은 막 실시간으로 여기다 보이게 하고 막 그런 게 하면 안 되냐? 근데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 누군가가 가르쳐 주실 분이 있거나 이 방송을 좀더 알차게 이쁘게 꾸며 주실 분들이 있으면 재능 기부 좀 하셔. 나도 지금 이 전부 다 무료 방송들이잖아 이게. 나도 어떤 면에서는 재능 기부니까 우리 쪽을 통해서 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재능 기부를 좀 하시고 또뭐 돈이 많으신 분은 투자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럼 갖고 아이템을 같이 끌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 왜 원숭개비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진 통장 송보와 4D의 사진 통장 76회를 하는데 저번 주까지는 필름 카메라 몇 개를 해드렸는데 인기가 상당히 좋았지. 근데 오늘은 내가 사실은 좀, 그 필름 카메라들이 깨끗한 것들이 보이질 않아갖고, 그거를 좀 갖고 오질 못해갖고, 오늘은 내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올림푸스 쪽에서 우리 쪽으로 뭐라 그러지, 장비들을 좀 협찬들을 좀 해주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쭉 쓰다가 안한 렌즈가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 웬만한 것들은 내가 써가면서 이거 괜찮다? 좋은데? 뭐 이렇게 갖고 했는데 그 우리가 그뭐 저기 1240 요거 안 했구만. 1240을 저기 잠깐 언급만 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EM1 마크2 할때 잠깐 이게 62mm고 이제 그때 이제 디지털 렌즈를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지 이거를 뭐 리뷰 아닌 뭐 소개라든가 이런 걸 하진 않았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해갖고 올림푸스 쪽 렌즈 쪽 얘기들을 그동안 써본 것들이 쭉몇 개가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뭐 협찬을 받는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계신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올림푸스에서 협찬받는다고 돈을 받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대가를 받고 하는 방송은 아니다. 그래서 오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40mm. 이렇게 하면은 20mm. 요거는 1240은 올림푸스가 절반짜리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이걸 이제 풀프레임 바디로 화각 초점거리하고 화각을 환산을 하면 24에서 80mm, 2480. 2480, 화각이 84도에서 뭐몇도 정도가 될까? 30도 정도가 되겠지. 30도? 그 정도. 왜냐하면 85mm가 28도니까 80mm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29도, 30도, 31도 그세 개가 되지 않을까? 24도나 84도 정도의 화각을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쓸때 가장 많이 쓴 중에 많이 쓰는 2480, 화각이고, 우리가 얼마 전에 한두 2480, 달인가 한 3570. 달인가 두달 정도 됐지? 우리가 12100F4짜리 렌즈를 리뷰를 해드렸잖아. 했지? 그거보다 얘가 조금 내가 먼저 나왔던 렌즈로 알고 있고, 얘가 아마 프로 렌즈로서, 프로 렌즈 중에 줌 렌즈로서는 얘가 처음으로 나왔었던 렌즈가 아닐까 해갖고, 내가 프로 줌 렌즈를 협찬받아갖고 쓰면서 봤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썼던 렌즈가 아닐까, 12240 렌즈가. 왜냐면 요 화각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거고, 밝기도 F2.8 고정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 스펙을 좀 보면, 내가 좀 적어왔는데, 스펙이 9군 13회. 14장을 9군으로 된 렌즈고, 이 안에, 13회 렌즈 안에, 렌즈 맞네. 비구면 ED 렌즈가 한 장이 들어있어. ED인데 그 ED 렌즈를 비구면으로 깎았다라는 거겠지? 그 다음 비구면 렌즈가 두 장이 들어있어. DSA 렌즈가 한 장, ED 렌즈가 두 장, HD 렌즈가 한 장, HR 렌즈가 한 장. 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색소차라든가 왜곡수차라든가 보정하기 위해서 비구면이라든가 ED 렌즈라든가 또 고굴절 렌즈라든가. 요런 렌즈들이 이 올림푸스 안에도 상당 부분, 이 올림푸스 렌즈 아니 아니라 이1240 렌즈 안에도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은 스펙만 보고도 렌즈의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감이 와. 아, 얘가 이 정도의 성능을 보이겠구나. 감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올림푸스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프로라고 적힌 렌즈가 있단 말이야. 그 렌즈의 공통사항은 뭐냐면은 방진하고 방적 기능이 돼 있다. 방진하고 방적 기능은 이제 어떻게 주로 만드냐면, 이것도 언제 한번 1200 이런 거 프로 렌즈들 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이 렌즈들을 조립을 하면은 아무래도 틈들이 보이잖아. 그 틈들을 고무 같은 경우로 오링이라 그러죠, 오링. 그런 고무 같은 경우로 채워갖고 방진 방적 기능을 한다. 이런 것들이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모든 렌즈를 방진 방적 기능으로 왜안 하느냐 하면 좋은데, 그럼 해서 안 좋은 점이 있느냐라고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없어. 모든 카메라나 모든 렌즈에 방진 방적 기능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럼 메이커스는 왜안 할까? 왜안할것 같아, 4D? 글쎄, 내가 카메라를 안 만들어 봐서 돈이 들겠지, 돈이. 돈이 귀찮고. 들겠지. 돈이 더 돈이 들겠지. 들겠지, 돈. 돈.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뭐 어떠한 이걸 해가서 나쁜 점이 있어서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 프로 렌즈는 비싸다. 그럼 방진 방적 기능만 있어서 비싼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지. 품질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특수 렌즈들이 들어있잖아.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방진 방적이 올림푸스만 있나? 아니지. 다른 종류 마들로 다 카메라에도 있어? 다른 종류 뭐 니콘이든 캐논이든 다 있어? 고급 렌즈 군에는 방진 방적 기능들이 있는 렌즈들이 있고 있는 카메라들이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올림푸스의 프로 렌즈들은 그 방진 방적 기능이 굉장히 잘돼 있다. 굉장히 잘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방진 방적 기능이 돼 있는 카메라 중에서 또는 렌즈 중에서 굉장히 퀄리티도 높다. 올림푸스 쪽이.
그렇게 보면은 틀리지 않은 얘기 같아. 그 다음에 얘는 7매의 조리개 날개를 갖고 있고 원형 조리개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스펙을 얘기해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필터 구경은 62mm다. 무게는 392g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0.2m까지 전 구간 12mm에서 20 12mm에서 40mm까지, 즉 24mm에서 80mm까지 전 구간에서 0.2m까지 근접 촬영이 된다. 그럼 거의 매크로 2분의 1, 20cm네. 0.5배, 그러니까 0.6배, 0.5배, 5, 6배, 뭐그 정도 되니까 거의 매크로 정도 수준까지는 된다. 촬영할 수 있는 크기는. 뭐 성능이 어떨지는 이제 내가 이따가 찍어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스펙은 이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에서 말하는 특징.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말하는 특징, 메이커에서, 올림푸스 자체에서 1, 2, 4 렌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고 홈페이지에도 적어 놨을 거 아니야. 그거를 보면은 F2.8 고정 조리개를 채택을 했다. 그 다음에 방진, 방전 설계를 돼 있다. 근데 모토는 초점골에서 20cm까지 접근 가능하다. 내가 지금까지 스펙 얘기해 준 것들이지. 그 다음에 제로 코팅이 돼 있다. 뭐 제로 코팅은 이제 자기들의 뭐 무반사, 뭐 자이스의 무반사, 티코팅이 일명 무반사 코팅이라 그러듯이 뭐 고스트나 플레어를 억제해 주는 거라고 얘들은 광고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동 초점으로 바로 교환 가능한 매뉴얼 포커스 클러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렌즈에 이게 수동 초점인데 이걸 밑으로 내리면 바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 그랬다가 이거를 다시 올리면은 AF밖에 안 되고 바로 쓸 때는 내려갔고 그 프로 시리즈 다 그렇게 돼 있잖아. 프로 시리즈를 대체적으로 있어.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빠르고 조용한 오토 포커스 성능을 구현을 한다고 메이커에선 얘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이건 메이커 얘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에 써보고 실질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이제 해볼까 해. 그래서 F2 봐. 이게 2.8 고정하냐? 그렇지. 고급 렌즈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고정으로 돼 있지. 근데 줌이 저기 조리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잖아. 뭐뭐 뭐 밑에는 2.8, 위로 가면 3.5. 뭐 3.5에서 4.5. 그 이제 가변 조리개 렌즈라 그러지. 걔네하고 얘하고 뭐 성능 차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비슷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자. 1대1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푸스든 니콘이든 캐논이든 이건 1240이지만 2485급의 렌즈가 있다고 치자 이거지. 또는 2480. 예를 들어서 얘가 24 1240 2.8인데 보통 이제 가변 렌즈들은 조금 어둡단 말이야. 고정 렌즈들은 좀 밝고. 그러면 좀 어두운 렌즈들이 뭐 1240, 뭐 3.5, 4.5짜리가 있다 치자 이거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40 그러니까 2.8 고정 조리개 하고 똑같은 놈인데, 1240하고 3.5, 4.5짜리가 렌즈가 그렇지. 있다. 왜냐면 뭐 니코이나 캐논에서도 그런 보급형 렌즈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 가변 조리개 렌즈하고 고정 조리개 렌즈하고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성능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걸 1대1로 딱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대체적으로 성능을 보면 일단은 장단점들이 있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2485 렌즈가 있다 치자 이거지. 그런데 하나는 2.8 고정이고 하나는 3.5, 4.5가 있어. 아니면은 2485 2.8 고정짜리가 하나 있고 2485 2.84짜리가 있다고 치면 되지. 그러면은 248 가변 조리개 렌즈는 248 3.5, 4.5 렌즈들 또는 2.8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렌즈가 고정 조리개가 아닌 렌즈가 있다고 치면 일단은 좀더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변 조리개는 좀더 가볍게 만들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구성률을 조금 줄일 수가 있지, 렌즈 구성률을. 렌즈도 좀 대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금액을 그러다 보니까 좀 싸게 만들어서 팔 수가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정 조리개는 이거와 좀 반대가 되겠지. 대체적으로 좀 커지고, 그 다음에 무거워지는 거고, 렌즈 구성 매수도 좀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전반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밝기도 만약에 245, 3.5, 4.5가 있다면 얘를 3.5 최대 밝기를 3.5로 봐야 될 거냐, 4.5로 봐야 될 거냐를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사람 렌즈 회사에서는 작고 가볍게 만들면서도 앞 24mm 쪽을 3.5로 억지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밝아 보이는 밝은 렌즈라고 생각들을 하잖아.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렌즈들은 4.5가 밝기라고 봐주는 게 맞는 거야, 사실은. 뒷 렌즈의 구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능을 굳이 따진다 하면, 성능을 따진다 어떤 쪽의 성능이냐, 전체적으로 만든 매무새도 성능일 수가 있고 광학적인 성능일 수도 있는데, 조리개를 뭐 80일까지 조였을 때 고정 조리개 2.8하고 가변 조리개 3.5, 4.5짜리가 같은 뭐 8이나 10일까지 조였을 때 과연 성능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게 성능 차이, 광학적인 성능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난다고 보진 못해. 그런데 구조적으로나 기계적인 성능, 기계적인 품질,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고정 조리개 쪽이 고급 렌즈이다 보니 좀더 퀄리티 있는 만든 새라든가 좋은 재료라든가 그쪽은 이제 이쪽이 낫겠지.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줌 렌즈를 좀 밝게 쓰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2008짜리를 돈 생각 안 한다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나는 이제 올림푸스에서 이제 이걸 쓰고 있지만 니콘에서는 2485의 줌 렌즈가 있어. 근데 난 그거를 그냥 3.5, 4.5짜리 그냥 쓰고 있거든. 근데 내가 그 광학적인 성능, 조금 외국 수차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만족은 못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 대체적으로 그래, 그냥 쓰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고 싸니까. 그 불편함이 없고, 또줌 렌즈 자체를 그렇게 나는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써. 여행 다닐 때나 이럴 때 그렇게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말이 너무 어려웠나? 아니야. 그 괜찮았어? 정도면 뭐.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 얘기하면 괜찮았던 거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자, 어쨌거나 뭐 F2008 고정 조리개다, 방적 기능이다, 뭐 매뉴 뭐 저기 뭐야 매뉴얼 포커스 클러치 메커니즘이다, 빠르고 진정 조용한 오토 포커스다, 제로 코팅이 됐다, 그래서 고스트나 플레어가 억제되어 있다, 이건 메이커에서 홍보 자료로서 또는 홈페이지에다가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렌즈야 라고 소개하는 걸 내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거고, 지금부터의 내용은 내가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써보고 테스트해 보니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나쁘다 라는 거를 이제 내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 첫 번째 내가 이제 몇 가지를 적었어. 1, 2, 100짜리 렌즈를 할 때도 그랬고, 그때 50mm 25mm 1.2 렌즈를 올림푸스를 소개해 줄 때도 그랬지만, 역시 이 렌즈 또한 왜곡 수차는, 줌 렌즈, 광각 줌 렌즈들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테스트를 할때 봐야 될게 왜곡 수차 부분이거든, 광각 쪽에서. 자, 그런데 왜곡 수차는 소프트웨어로 수정되기 때문에 매우 양호하다. 이거 내가 그때 1,200이나 50mm, 얘기했지. 25mm 1.2 할때 얘기해 줬지.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어느 메이커나 이런 기능들은 다 있어. 왜곡 수차를 자동으로 보정을 하게 되면 이 렌즈 자체의 수차량이 있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보정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JPG라든가 컨버팅이든 RAW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그 왜곡 수차량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실사용에 쓰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 이 렌즈만 보고 컨버팅되지 않은 RAW의 그 파일을 보게 되면, 조종하기 전이지, RAW 파일이 조종하기 전이지, 왜곡 숫자를. 그걸 조종할 수가 있으니까. 조종하기 전에는 12mm 쪽, 그러니까 12mm에서 40mm까지니까, 즉, 풀프레임으로 환산했을 때 24mm 쪽에서는 왜곡 수차량이 상당 부분 있다, 얘는.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또는 RAW에서 컨버팅을 거치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거를 보정하기 때문에 JPG나 컨버팅이나 RAW에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광각 렌즈 쪽에서는 항상 또두 번째로 테스트를 할때 유념해서 봐야 될게 뭐냐면, 주변, 우리가 보통 흔히 비네팅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비네팅을 광학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 사실은. 하나는 렌즈 앞에 후드라든가, 거추장스러운 물건들이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새카맣게 잘리는 것도 비네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주변부가 좀 어두워지는 거 있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그것도 비네팅이라는데, 둘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라고 하는 게더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해. 그래서 어떤 렌즈건 간에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있었고, 조리개를 조이기 전 개방인 상태에서는 주변부가 중심부보다는 조금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 양을 광각 렌즈에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얀 벽이라든가 하얀색 도화지라든가 이런 거를 찍어보면 주변부가 얼만큼 어두워지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거든. 그거를 봤을 때, 1240 렌즈,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1240 렌즈는 12mm에서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좀 있다. 좀 있다. 눈에 거슬릴 정도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다만 조리개를 한 스텝 정도, 4까지만 조여주게 되면 그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상당히 부분 없어진다. 너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어떤 건지 알지, 내가 당해봐서 잘 알지. 너? 토끼나 얘기하려고 그러지? 별시 이상한 렌즈 옛날에 한번 너 잘못 옛날에 봐가지고. 토끼나 2440인가 그거? 토키나 거 요즘은 좋아요. 근데 저 30, 한 30년 전에 토키나는 그건 좀, 그 렌즈는 몇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토키나 참 회개 많이 했어, 이제. 2440 옛날 그 렌즈 말하는 거 아니야? 2008짜리? 그거 갖고 숙제하다 개피 봤어요, 한번 숙제. 그래서 얘가 주변 광량 부족 현상이 12mm 쪽에서, 지금 말한 건1240 올림푸스의 G코 1240 프로 렌즈는 테스트를 해보면 12mm 쪽에서 개방 조리개는 F2.8에서는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렌즈가 그래서 똥 렌즈냐라고 말은 할순 없어. 어떤 광각 렌즈든 간에 최대 광각의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조리개 개방에서 어느 정도들이 있어. 그게 니콘이든 캐논이든 대부분 있어. 그게 없는 렌즈가 좋은 렌즈야. 그게 일전에 했던 1200짜리 있잖아. 그 F4짜리. 그거는 개방에서도 주변 광량 부족 현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근데 그건 왜 그럴까 보면은 조리개가 한 스텝이 어둡잖아. 사니까. 사니까. 그래서 1240 렌즈는 개방에서 12mm,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40mm라든가 중간에 뭐 25mm라든가 그쪽에서는 그렇게 많지,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12mm에서 좀 12mm 있다. 개방에서는 조금 눈에 거슬릴 정도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만, 조리개를 한 스텝, 조리개 4까지만 조여주면 12mm 개방에서 나왔던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도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한 스텝을 더 짠다. 5.6까지만 조여준다. 그러면 중심부부터 주변부까지 해상력까지도 좋아진다. 그래서 내가 볼때1240 렌즈의 최고의 성능이 나오는 조리개는 한5.6 정도에서 최고의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줌 렌즈 스펙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렌즈가 아닐까. 난 이렇게 좀 말을 해보고 싶어. 그 다음에 뽀개 이미지라는 거 있지. 사람들이 이제 뽀개 이미지, 우리가 이제 여기다 사진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쓸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누가 와서 할수 있으면 재능 기부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쪽으로. 뭐 어쨌거나 아무래도 4K 이미지는 나는 사실 테스트할 때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 왜냐면 다른 블로거들이나 테스트하는 데서 4K 이미지가 어떻다 그러는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 부분 주관적인 면들이 많아. 그래서 얘가 원형 조리개로 7매로도 원형 조리개를 만들었는데, 4K 이미지는 상당 부분 괜찮다. 줌 렌즈 치고는 내 주관적인 생각이야. 내 주관적인 생각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전체적인 총평을 한다 그러면 이 렌즈 자체는 올림푸스에서 프로 야심차게 내놓은 프로 렌즈 중에서 첫 번째 줌 렌즈인데, 대체적으로 그 기대치를 충족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광학적 성능은 매우 좋다.
무슨 얘기냐면 센터에서부터 샤프니스가 상당히 좋고 주변부로 갈수록 해상력 또한 상당 부분 탄탄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얘의 렌즈는 다만 아까도 말을 해드렸지만 다만 광량 부족 현상이 12mm에서 개방해서 좀 나오는데 한 스텝 정도만 조여주게 되면은 그 현상도 없어지고 또 개방에서 12mm 외에 나머지 수정거리에서는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두 스톱을 짠 5.6에서는 렌즈의 모든 성능이 완벽해진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렌즈의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건데 가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싸진 않을 거예요. 얘가 프로렌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나는 이제 그것까지 내가 이제 뭐 그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이제 올림푸스에서 가격 정책을 하는 거고 거에서 봤을 때 그 선택은 소비자들이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 그렇지? 사는 사람 마음이지. 그렇게 갖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사는 거고 어쨌거나 성능은 전반적으로 1240 2.8의 올림푸스 렌즈는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너하고 나의 객관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이라 그래야 되지 객관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테스트했을 때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또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떠한 리뷰라기보다는 소개 또는 그냥 성능적인 우리가 써본 경험들을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프로 렌즈에서 내 기준에 이 렌즈가 충족하느냐 못하느냐라고 봤을 때 나는 충분히 충족하는 렌즈다 이렇게 보면 돼. 다만 올림푸스 렌즈들이 심도들이 대체적으로 깊지. 그래서 그런 풀프레임에서 깊단 말이야. 그게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장점이 일단 기본으로 일단 반 쪼가리 먹고 들어가니까 한 스텝 정도 한 스텝 반 한 스텝에서 한 스텝 반 정도 더 깊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2.8짜리가 심도로서는 4나 뭐 4.5, 4 반짜리 정도가 되겠지만 노출은 똑같이 2.8로 해갖고 개방해서 밝은 데서 쓸 수 있는 거야. 어두운 데서 쓸 수 있는 그건 또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지.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올림푸스 유저다. 유저라면 줌 렌즈를 선택할 때 1240 프로 렌즈도 선택할 수 있는 그 리스트에 올려도 나는 좋다. 올려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줌 렌즈를 하나만 선택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저번에 1200 렌즈 있었잖아. 그것도 괜찮고. 그것도 올려도 돼. 그래서 나보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나는 솔직하게 얘기할 때 오늘 1240 F2.8짜리를 소개해주는 영상을 찍고는 있긴 하지만 나보고 그냥 올림푸스에서 줌 렌즈를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난 1200 F4짜리를 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나도. 라고 보고 만약에 좋아서가 아니라 그치. 여러 가지 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지, 자기 그렇지. 용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괜찮은데 돈이 허락한다면은 나는 1,200을 나도 쓸 거야. 근데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줌 렌즈를 좀 더 다양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1,200 보담은 1,240 2.8짜리를 하나 사고 그다음에 얘네 40 150짜리 또 아주 그냥 명불허전 그 좋은 줌 렌즈가 하나 있거든. 그걸 아주 내가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렌즈야. 그걸 워낙 좋은, 그거는 성능이 워낙 좋아. 내가 입이 닳도록 말을 하는데, 40에 150. 환산을 하면 80에 300 F2.8 줌 렌즈가 되거든. 만약에 두 개의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러면 난 그 두 개를 쓸 것 같아.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올림푸스 카메라에서 어떤 렌즈를 쓰고 있냐면, 일단은 1240 쓰고 있어. 그 다음에 40, 150, 2.8짜리 쓰고 있어. 그 다음에 7에 14? 줌렌즈. 줌렌즈. 그것도 2.8짜리거든? 그걸 쓰고 있어. 그 다음에 50mm 1.2를 쓰고 있어. 일단 올림푸스, 그렇게 쓰고 이제 매크로 렌즈를 쓰고 있겠지. 그렇게 써. 그러니까 프로 렌즈들만 어쨌거나 지금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한다. 바디도 OM, EMO 마크2를 쓰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나는 어쨌거나 뭐 그렇게 쓰고 있는데 크게 불만은 없다. 그 다음에 너 1200 렌즈 쓰고 있지? 나 써. 너는 1200 그 영상 찍을 때 1200 렌즈를 쓰고 있지? 난 그래서 그냥 뭐 객관적으로 사람 여기 애청자들한테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나는 줌 렌즈 하나로 끝내야 되겠다. 올림푸스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1200을 쓰시는 거고 두 개로 써야 되겠다. 광각 하나 망원 하나. 그러면 돈 생각하지 않는다면 1240 2.8짜리 하고 40에 150 2.8짜리를 쓰면은 사진상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없다. 크게
도움이 된다. 크게 뭐 도움이 없다. 크게 도움이 없다.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더 뭐 다른 렌즈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좀 더 예산이 되고 아 좀 더 갖고 싶다. 아 나 그리고 올림푸스에서 저것도 쓴다. 35mm f 2.8 주는 2.8 단일 렌즈. 17mm지 17mm. 환산하면 34mm고 17mm 2.8. 나는 17mm 같은 경우는 밝은 렌즈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2.8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난 그 렌즈를 작거든. 아주 팬케이크처럼. 그것도 굉장히 샤프한 묘사를 해. 그래서 그 렌즈를 쓴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는 니콘 시스템하고 요즘에 이제 올림푸스 시스템하고 소형 카메라는 이제 두 개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쓰고 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라이카도 쓰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똥퐁 잡을 때 가오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잡을 때 그럴 때 쓴다. 그거 갖고 뭐 작업은 하진 않는다. 불편한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뭐 라이카를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면 뭐 기분 언짢을 수도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라이프카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라이카 좋은 카메라 성능 아주 좋아요. 그런데 뭐 제가 렌즈도 많이 갖고 있지는 않고 작업할 때 이렇게 썩 편한 저한테는 이렇게 편하진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라이카를 안 써봤냐? 또 지금 엄청 써봤겠지. 필름 시대부터 여러 가지 점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포디 뭐 궁금한 거 질문할 거 있어요? 아 이거 1240이나 1200이나 편하게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1240이나 1200이나 뭐 성능상에 뭐가 좋아요? 그런 질문은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둘 성능은 둘 다 만족스러워. 둘 다 잘 만들었고 근데 이제 아까처럼 예산 문제하고 자기가 렌즈 화각의 활용도라든가 그런 걸 좀 폭넓게 그렇죠. 하고 싶다. 그런 정도 두 가지 기준에서 봤을 때 1240으로 할 것이냐 1200으로 할 것이냐. 1200은 초점거리의 줌 비가 굉장히 넓고 1200이니까 24200mm가 되는 거고 1240은 24800mm이 되는 거고 거지. 다만 1200은 조리개가 최대 개방치가 F4고 얘는 2.8로 한 스텝이 밝고 뭐 그런 장단점들의 유무가 있는데 과학적 성능으로만 따져본다면 둘 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네, 프로렌즈 충족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선택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저희 시청자분, 즉 애청자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올림푸스 유저라면 고민 안 하시고 쓰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조리개 수치별, 그런 렌즈의 특성이라든가 뭐 해상력, 센터별, 코너별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조리개를 12mm에서 왜곡 수치가 존재한다.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좀 있어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줌렌즈나 존재한다. 조리개 한 스텝 정도 조여주면 없어진다. 이런 것들로 쭉 정리를 해드렸잖아. 그런 것들이 사실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거나 이 렌즈를 사셔갖고 쓰는 사진가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렌즈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렌즈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2.8 개방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날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작품 표현을 할 때 그래 놓고 이제 12mm에서 이거를 그 샷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이 됐다. 뭐 그게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 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조금 그 광량 부족 현상이 코너에 조금 보이더라. 그러면 제가 이제 컴퓨터로 불러놓고 사각형 해가지고 이걸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주변 광량 부족 현상도. 그렇잖아. 효과는 한 스톱이라도 지금 아쉬운 상황이야. 솔직히 조금이라도 더 아웃포커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가진 건 2.8이 다고 현 상황에서 최대 만족을 누르려면은 디지털이 또 묘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또 크롭 해가지고 그래도 되고 잘라버려도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을 보정을 해도 되고 근데 그렇지. 이제 우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걸 하나 해서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인 광학적인 렌즈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후보정은 또 나중에 후보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생긴다고 너무 바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뭐 이렇게 눈에 하얀색 종이를 찍었을 때 광량 부족 현상이 보이는 거지. 우리가 3차원적으로 어떤 거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저희가 지금 의사들이 왜 그러죠? 의사들이. 아 이것도 뭐 대체적으로 의사들은 최안 좋은 조건을 이제 깔고 가잖아. 항상.
말을 할때 가장 안 좋은 부분도 얘기를 해주고 가잖아. 지금 우리가 렌즈의 이 경험치라든가 써봤을 때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들은 가장 안 좋은 부분들을 우리도 깔고 간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진가가 어떻게 이 재료를 갖고 요리를 하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것들이 된다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프로 렌즈에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충분히 충족하고 남는 렌즈다. 근데 방진 방적 기능은 충분히 칭찬해줘도 아깝지 않은 렌즈다. 만든 매무새라든가 튼튼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광학적인 성능 충분히 좋은 렌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35분이 지나갔네요. 우리 또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네, 보겠습니다.